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감칠맛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먹은 순두부찌개와 돼지국밥 맛이 아쉬워 계속 감칠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식당에서 아, 맛이 살짝 모자란데? 여기에는 어떤 맛이 필요할까?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물을 마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원하다 라고 말합니다. 입천장이나 뺨, 인두, 후두를 넘어가며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위장에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몸속의 미래를 전부 거치며 만족을 시켜줘야 시원하다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걸까요? 소바집의 육수는 겉보기에 다시마와 가스오부시, 표고버섯 세 가지로 맛을 냅니다. 조미료로는 간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감칠맛 성분으로 보면 이노신산과 글루탐산의 지분이 가장 큽니다. 육수의 재료가 간단하여 복잡하지 않고 감칠맛에 최적화된 육수입니다.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의 양이 반반으로 아주 쉬운 육수 스타일로 뾰족한 맛이라고 표현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케소바나 카케우동을 맛있게 하는 식당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가스오부시도 품질이 들쑥날쑥했고 육수에 넣는 양도 일본보다 적게 넣었습니다. 일식이라 당연히 익숙하지 않았고 향이 강해 많이 쓰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훈연향이 강한 것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스오부시를 많이 넣어 훈연향이 셀 때는 중탕으로 약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바는 메밀의 향이 돋보여야 되는 요리라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가스오부시의 향을 줄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물 요리, 치킨 부용의 감칠맛 성분들을 함량에 따라 차례대로 보면 글루탐산, 이노신산, 알라린, 아르기닌, 리신, 글리신, 아스파라긴산, 세린 등입니다. 부용은 그 외 약 20여 가지의 복잡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탕 속 감칠맛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글루탐산, 알라닌, 리신, 아스파라긴산, 세린, 바린, 아르기닌, 이노신산 등으로 상탕도 부용과 비슷한 18가지의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일식 이치방다시의 맛 성분은 단촐합니다. 대신 글루탐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히스티딘이 첫 번째고 다음이 이노신산, 글루탐산, 아스파라긴산 순으로 4가지 맛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이치방다시는 총 16가지의 맛 성분이 들어있지만 핵심 재료를 뺀 나머지 맛 성분들은 프랑스나 중국의 육수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칠맛 성분 4가지만 살리고 나머지 맛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칠맛의 강도로만 보면 중국 상탕이 천장을 뚫는 맛을 보여주고 두 번째가 일식의 이치방다시입니다. 의외로 프랑스의 부용은 두 나라의 육수에 비해 감칠맛이 적은 상태인데요. 프랑스 요리의 대표적인 감칠맛 하면 버터인데 아마도 그 버터가 채워져야 완성되는 육수 같기도 합니다. 프랑스 부용이나 중국의 상탕은 글루탐산이 이노신산의 양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이치방다시는 이노신산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히스티딘의 첫 번째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물론 붉은살 생선이 주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국물에 산미가 깔려있다는 것인데요. 국물의 비밀은 산미였던 것일까요? 육수의 맛이 모자라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